안녕하세요. 먹방 모자의 마리입니다. 저는 사라드리언입니다. 네, 오늘 좀 차렸습니다. 아, 클램차우다. 숲에다가? 조개에서. 어, 맞아. 조개 수프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크 굽고요. 빵이랑 샐러드요. 자, 그러면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흡수하들. 숲부터 먹어볼까? 오랜만에 먹어봐요. 맛있다. 고기부터 하들. 빵이랑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야 돼요. 찍어서? 후추 맛좀 봐봐. 샐러드를 좀 먹어야죠. 토마토에다가 이렇게 했어요. 위에다가. 고기 어때? 아들은 까기가 좀 그렇고 워낙 익힌 거 좋아해서 제가 미리 다 잘라줘 버렸고요. 저는 약간 들이켰어요. 레어로 먹는 거 좋아해요. 아이고 안 돼, 안 돼. 또 시작이다. 어때, 맛있어? 칼을 썰어줘야 되겠구나. 썰지도 않았네. 통으로 익혔어. 너 그냥 먹기 쉽게. 이거 먹어봐봐. 그냥 부들부들해. 그냥 썰리네. 맛있다. 맛있는데요? 120초야? 120초? 원래는 순서대로 먹어야 되니까 집이니까. 맛있다. 저는 고추를 걷답니다. 고추도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. 아이고, 떨어졌다. 스프는 원래 이렇게 먹어. 이렇게. 아, 한번 이렇게 먹잖아. 얘는 이렇게 먹어. 이렇게 먹어봐봐. 좀 불편하긴 한데, 이제 좀 가르치려고요. 맛있다. 와, 옆에. 배고픈, 항상 배고픈 영혼은. 하필이면 오늘 또 고기를 해가지고. 나한테 찍어 먹어봐봐. 고기 먹고 있어. 익히니까 괜찮은데? 근데 스테이크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그 고기 갈아서 이렇게 한게 있는데 갈아서 한게좀 맛있어. 부드러워. 근데 사실 좀더 좋은 거는 이렇게 통을 주는 게좀더 좋은 게 한데 내가 이가 아직
햄버거 스테이크 한번 해줄게. 아니 전에 한번 해줬는데. 고기 조금 더 잘게 잘라줘. 그래서 이거 고기를 다 익히면 내가 찔기지 말랐던 거거든. 너무 컸나 보다. 미안해. 미안해. 아니 안 돼. 이 정도면 괜찮지. 미안해. 엄마 너무 그러셨다. 보스면 한 입에 뚫고 가. 아, 보스 보스 야. 10초 컷이에요. 10초 컷. 3초 컷. 어, 3초. 아, 씨, 뭐 무서워서 못 죽겠어. 목이 무슨 자주 얼굴 눌렀네. 아, 무서워, 무서워. 아,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습니다. 드디어 성공 중입니다. 이렇게 먹고도 40kg 때 진입을 했습니다. 먹었어? 무슨 남자? 이거 사실은 생고기가 훨씬 더 부드러운데 실시해. 엄마 거나 한번 먹어볼까? 응, 한입 줄게. 확실히 엄마가 속살이 좀 더 연하다고 해야 되나? 먹어봐. 어제 먹어볼까? 어때? 그치? 아까 고기를 익히면 질겨서 그래서 내가 좀 들이켜서 먹자 먹자 그런 거야. 어때? 바꿔줘 그러면? 엄마 괜찮아? 아니 바꿔줄게. 괜찮아. 그래? 엄마가 이빨이 좋잖아. 아 맞다. 옷을 야, 제가 이가 좋아서 좀 부들부들하지. 엄마 이렇게 써가지고 완전 맛있어 보이죠?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서 먹어야 네 거는 엄마가 먹을게. 미안해. 아니야 미안해. 그래서 엄마가 먹는 데는 아무튼 좀 생각해야겠다. 생일 아니야. 이 정도. 이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레어라고, 레어로 해달라면 한 정도 해주고, 외국에서는 레어로 해달라면 진짜 피 떨어지니까 미디움으로 해달라고 이 정도 나와. 시킬 때 물어보거든. 뭐가?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시키잖아, 스테이크를? 그러면, 그러니까, 웰던, 제일 잘 익힌 거, 그다음 미디움 중간, 그 다음에 레어 거의 안 익힌 거. 우리나라에서는 레어로 해달래야 한 요 정도 나오고, 외국에서는 레어로 해달라면 정말 피 떨어져. 정말 거의 그냥 불만 살짝 갖다 대고 바로 주는 거야? 이건 대신 먹어. 먹어봐. 되게 부들부들해. 어때? 엄마 일부러 아예 쪄버렸어. 너 때문에. 안 굽고. 어때? 호박도 먹어봐. 진짜 부드럽다. 엄마 일부러 부들부들하게 했어. 어때? 달아. 이렇게 먹어. 부들부들하지? 근데 레어를 먹는 사람 있어 여기서? 굳이는 못했어. 근데 요 정도 다들 미디엄만, 미디엄 아니면 아니 왜냐면 식당에 가서 남의 먹는 거를 잘 안 찾아봐가지고. 그러니까 듣기만 이제 그렇게 듣고 그렇게 시키지 말라고. 엄청 부드럽네. 이거 대봐. 한번 대봐봐. 이거 맛있잖아. 그렇게 시킨 건 뱀파이어인가 뱀파이어? 이래 또. 나도 한번 해보겠어. 으아, 아, 그죠.
부들부들하지. 소스 뿌려 먹든가 간이 좀 안 맞으면. 이게 소지 소. 나 수분 입도 안 되는데 맛이 없었어? 아 그게 아니라. 병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또 그만 먹어. 아 맞다. 이렇게. 어때? 말이 조개질 거의 크림 스프인데? 조개가 어려워 중간중간 씹힌다. 이 맛에 맞을걸? 일부러 이걸 넣었어. 그냥 사실 숲도 야채 숲을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먹어봤어 이거는. 그치? 기억나? 응 기억 엄청나. 이거 한 세 번은 먹어본 것 같아. 애라서 이런 걸 좋아해서. 낫지 크림. 아니, 얄팍하니까. 아, 이 봐봐 조리깨가 좀 잘 먹네. 중간중간 씹히는 게 그 감자야 조개야? 감자. 감자랑 조개랑. 괜찮아. 조개 씹었어 조개. 맛있다. 그냥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침으로 해 먹기도 했어요. 한 종류가 아니라 한 음식 계속 집중하다 보면 한 음식이 너무 안 먹어요. 사실 엄마가 서빙을 해주면 이거부터 나왔어야 됐어. 이거 먼저 나오고 빵 깔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샐러드랑 얘랑 같이 나오지 않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예 네,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그럴 것 같아서 한꺼번에 해버렸더니 왜 그래? 그때 먹었었잖아 우리. 뭐? 아 높이 날린가? 변호사 필요해. 필요해. 아 그래서 해줘야겠더라고요 한번. 그래서 물은 이렇게 물잔 술잔 이렇게 넣고. 그러니까 물잔 있고 하나는 술잔. 잔이 예쁘니까 물을 따라서 달라버렸어. 이거 저기 저 옆에 있잖아. 이것도 크리스탈 잔 있는데 그러면 이쁘게 한번은. 네가 유리를 무서워하잖아. 나? 괜찮겠어? 유리 뭐 괜찮긴 할 것 같은데. 좀 무섭긴 해. 그래서 있지 크리스탈 잔. 소스 발라 먹어. 이렇게 묻혀다가. 아 맞다 샐러드 한번 먹네. 너무 크게 썰었나? 그 좀 잘라줄까? 괜찮아? 양파 구워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저. 양파 구워 먹는 거? 왜? 양파가 맛있지 않아? 나도 그랬어. 괜찮아. 양파링 맛있어. 양파링이랑 아마 양파튀김 그 어니언링 그러니까 튀긴 거 그거 좋아하지 않아? 어, 맛있지. 오 제대로 썰린다. 그러니까 이렇게 즐겨야죠 고기를. 보여드릴까요? 아 이게 진짜 제대로. 짜자잔. 맛있겠다. 자. 일부러 넣는 것을 큐브로 다 익혔는데. 잘만 먹나? 이거 좋으니까. 난 소 중에 그게 제일 좋던데. 소 강이랑 소 그 선지. 우리 아재 이어 시작했어. 왜? 아 웃겨서. 아니 그 선지 해장국도 한번 먹었잖아. 이거 할려? 응. 진짜 아재. 아재라고. 내 이름은 아이언이야. 아재 이언? 이렇게 예쁘게 딱 써줘.
아, 고기를 이렇게 즐겨야지. 간식을 넘기니까 좋네. 탄 거는. 외국 사람들은 탄 거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우리는 되게 신경을 써서 이거 먹어도 앙 안 걸려요. 스트레스가 주요. 됐다. 이거 넣으면 되겠다. 빨간 거 먹어. 몇 분째 짓고 있는 거야? 응? 몇 분째 짓고 있는 거야? 앞에서 한숨 소리 들려. 뭐가? 한숨 소리. 쳐다보지 마. 쳐다보지 마. 얇게 썰었는데 힘들어? 괜찮지? 어? 괜찮이 먹어 그러면. 아무래도 식사 속도가 나보다 느린 게 맞지. 엄마의 취향력은 계속 진짜 좋아요. 더 터. 이제 한번 힘 줘봐. 보스랑 엄마랑 닭 생닭 뜯어본 누가 있니? 아, 왜래? 엄마 죽으라고 생닭을 먹어. 엄마, 아 맞다, 생닭 먹고 아, 안 되는구나. 전에 그 생고기 한번 먹어봤어. 내가 할아버지 집에서 그 생고기인데 살짝 그 냉동 육회? 아, 육회 아니었어. 육회는 아니고 살짝 그 냉동 상태에서 살짝 엄청 차가웠는데. 육회가 아니면은 아, 육회 어떻게? 아니었어, 육회는 아니었어. 뭐지? 육회 살짝 긴데 그건 좀 이런 모양이었어. 아니 또 우리 형 회사님이 뭘 드셨을까? 그때 크랩이 짱이었는데. 그랬어? 밸런스를 맞춰가며 먹고 있어. 오. 많이 좋아졌는데? 사실 밸런스가 아니라 고기 한번 먹으면 삼키지 못해. 어떻게? 아니 썰었는데도 그래? 뚜껑을 엄마 먹게 같은데. 전 고기는 마지막에 먹어야 했어. 왜? 중간에 먹으면 해. 먹기는 못해 다른 거. 어떡해. 맛있게 잘 먹었다 그래. 어차피 또 고기만 먹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더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렸고요. 아주 편히 먹어. 참 크고 다 안 먹어도 돼. 편히 먹어도 돼. 맛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뿅. 뿅.